그래서 그렇게 정리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14조의 3이죠. 14조의 3. 감염병 예방 대책. 대책은 전국적 단위로 해야 되기 때문에 뭐야? 교육부 장관이 주어가 되겠죠. 교육부 장관 주어. 항상 주어 있는 것들은 누구의 권한인가 이거 우리가 잘 보셔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대책. 대책은 교육부 장관이 학생과 교직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감염병 예방 대책을 세우는 거죠. 다만 이제 그 세울 때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보건복지부 장관하고 협의하는 거지만 어쨌든 학교에 일어나는 감염병에 관련된 대책을 세우는 것은 교육부 장관이다. 그런데 1번부터 4번까지는 보시면 역시 또 별로 특이한 건 없어요. 읽어보시면 감염병의 예방관리 및 후속조치죠. 예방, 생겼을 때 관리, 그리고 사후 대책이죠. 후속조치. 감염병 대응에 관련된 매뉴얼 관련되는 사항. 매뉴얼은 그 뒤에 14조의 4에서 다시 나오죠. 그리고 3호 감염병과 관련된 학교의 보건위생 관련되는 것. 그 밖에 기타 등등이죠. 그러니까 감염병 예방 대책에 들어가는 내용인데 별로 그렇게 특이한 건 없습니다. 예방관리, 후속조치, 대응 매뉴얼 작성하는 거, 보건, 그러니까 위생에 관련되는 사안을 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다 감염병 예방 대책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 밖에 기타 등등.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일단 주어는 교육부 장관이고요. 그리고 교육부 장관은 그런 것들을 정하면 누구한테다가 자기 학업기관에다가 그런 사실을 통보해 주는 것이겠죠. 그래서 2항에 보시면 감염병 예방대책을 마련하면 특자시, 광역시장 이런 지초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밑에 교육감이나 학교한테 그런 사실을 널리 알리는 것이고요. 3항 교육감은 또 시도교육감이니까 또 그 지역의 특수성에 맞는 중부지방